자,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혼조세 뭐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우선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여파가 뭐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 뭐 영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영향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이제는 좀 박스권으로 좀 흘러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등락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서 1조 원, 2조 원 수준에서의 굉장히 큰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좀 변동성과 함께 지수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반증해 주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. 그런 와중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실효성 논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전에 하락 전환을 했다가 재차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테마성 장세가 짙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. 그와 관련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좀 등락이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을 좀 체크를 하셔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반대로 또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의 저가에서의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은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흐름들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형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역시 뭐 여전히 변동성 심하고 초전대체 쪽으로 관심이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